격전지 여론조사와 현장 민심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중구 성동 을로 가보겠습니다. 당초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그리고 현역인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외에 정대철 전 의원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 그리고 재선 중구청장을 지낸 최창식 예비후보까지 사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죠. 하지만 두 사람이 출마를 접으면서 예측 불허의 초박빙 양자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TV조선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현장 분위기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정현, 김복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은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현역인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맞대결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42%가 박성준 후보에 40.9%는 지상욱 후보에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지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박 후보가 40.6%, 지 후보 36%였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3.6%,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은 46.4%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